어우, 갈아입으셨어요. 네. 어우, 유승 아빠. 네. 지금 곧, 어머머. 오 마이 갓. 지퍼는 올렸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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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, 지금 근데 자기는 됐는데 나는 어떡하냐, 이거야. 언니, 옷 갈아입고 오십시오. 아니, 그러니까. 그래서. 이야,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고? 너무 맛있어요. 너무 행복하다. 너무 맛있어요. 맨날 와서 먹고 싶어. 항상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 온 느낌이 들어요. 맞아. 너무 맛있어요. 지난번에 왔을 때도. 와. 아니 근데. 왜요? 뭐죠? 너무 그 시간을 너무 오래 구웠습니다. 이건 완전히 나에겐 가죽이라네. 아, 진짜? 맛있어 보이는데? 어우, 분위기가... 여태껏 좋았는데. 왜? 갑자기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. 괜찮아. 얘기해도 돼. 아니, 뭐 얘기할 건 없고요. 두 분 어떻게 하면 좋아? 여기도 냉기가 흘러요, 지금. 여기까지 막 먹겠어요. 여기까지 지금. 어떡하지? 저는... 멜던을 좋아합니다. 이야, 사위 최고. 저도 사위 최고.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맛있어요. 지금 입맛에 딱 맞아요. 최고예요. 사랑받을 만하네요. 그렇구나. 어머머. 그렇구나. 너무 다행이네. 장인어른 부럽습니다. 왜?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어서. 기가 막히다 멘트가. 이야. 장모님 제가 원래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. 벽이 좀 느껴져요. 벽? 선 봐. 완벽. 이런 말 또 할 줄 알았어? 너무 맛있어요. 난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인데. 장모님 앞에니까 나오는 거. 너무 고마워요. 어머, 너무 어려운 손님이 이렇게 평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굳이 쳐다보면서. 들었냐고. 와. 맛있게 이렇게 드시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다. 뭔가 좀 시원하더라고요. 어쩜 자기 마음에 딱 맞게끔 마늘었냐고 얘기했을 때. 맞아. 그쵸. 완벽. 어떻게 제 마음을 저렇게 잘 알까? 너무 고맙더라고요. 막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드려도 상대방이 그거를 몰라주는 거. 그래서 그런 거를 질긴한 얘기 한번 하셨다가 30년이 네 동치미 국물 좀 먹어봐. 30년 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 이거다 저렇게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 달에 용돈 40만원만 주고 25년 전서부터 남이 번 돈을 그렇게 착취를 하나? 갑자기 그 얘기 여기서 왜 하시는 거야? 그러면 관리를 전무님께서 아니야, 난 내 돈을 본 적이 없어. 나 이렇게 나.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이루고 싶어요. 자,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? 어떡하지? 네, 죄송합니다. 이제.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빚이 많았어요. 여기 유승 아빠 기억나? 빚이 많았던 거. 빚이 얼마였어? 빚? 그때? 아,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30-40억 되지. 와우. 그지? 응. 와. 그러면 값어치를... 장모님께서는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? 몰랐죠. 근데 이미 늦었지. 결혼했으니까. 아니, 더 중요한 건 나는 빚이 그만큼 있는 걸 내가 몰랐죠. 맞아. 왜냐면 그렇게 친한 분이 통장들을 다 갖고 떠났어. 이 사람 통장들을 다 관리를 해다가. 근데 나는 속이 타시나 봐요. 동치미 국물을. 그거를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닌가.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의리는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돈은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만들 수 있다. 멋진 말인데 속은 터지네요.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더라는 거. 그때서부터 이제 동생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오토바이가 이제 가질 수가 없어. 이 아빠는 자기 오토바이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. 그게 우리 재산 중에 하나인데 검도 칼도 뭐 1,000만 원대. 근데 검도 칼을
왜 몇 개씩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? 40만 원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계십니다. 아무리 좋게 생각했나 그래도 이런 게 또 있구나.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?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? 근데 지금 거의 30년인데 개념이 없더라고요. 좀 개념이 달라요. 뭐 이 둘은 뭐 한 3년 있으면 혜림이가 관리할 텐데 뭐. 누구같이. 지금 2년 됐지 너네? 네 맞습니다. 3년만 더 있어봐. 아 그럼 자네 거 다 혜림이한테 가는 거야. 신서방은 그러면 그 빚이 없었나? 빚이 없었나? 네. 처음서부터? 없었고요.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저축을 되게 잘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좀 많이 얼만큼 모으는... 어렸을 때? 제가 돈을 제대로 모으기 시작한 게 14살 때부터 모으고 와. 3위? 아우 괜찮은 3위네요.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뭐 갯돈도 들어봤고 대단하네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7천 원이 있으면 꼭 만 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 부고 있어요. 우와 세상에 젊은 사람이. 아 우리 딸 시집 잘 갔다. 너무너무 잘 살 거다. 제대로 된 가장이다. 이렇게 딱 자신 있더라고요. 근데 내 생각에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. 아 그렇지 그렇지. 마미 데디야. 예. 할머니. 그렇지 할머니지. 할머니. 할아버지 지금. 아 캐나다에 계시는. 연락을. 어머. Hi mom. Hi dad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머. 이쁘다. 그림 같아요, 진짜. 어떻게 그렇게 이뻐? 거기 완전히 저녁 시간이니까. 밤 10시. 오 마이 굿니스. 뭐를 그때 먹냐? 이거. 아, 우리 밥 먹고 있어. 새해 들어서 같이 식구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있어. 아유, 멋있네 아주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티파스토도 준비를 하고.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보셨을 텐데.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거기 다 와 있어요. 집도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더구나 설날에는 더욱더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.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즐기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잠깐이라도. 마미 데디 손녀 혜림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땡큐 할머니. 와, 귀여워. 아주 잘 만드시네요. 나중에 캐나다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. 그럼 한번 와야지. 그러면 너무 좋겠어. 우리 거기 방도 많은데. 얼른 상황이 좋아져요. 난 건강은 어떠니? 나 괜찮아, 돼. 나 너무 괜찮아. 나 괜찮아졌어. 예. Yes. 어머. 마미 데디 괜찮아? 그래 괜찮아. 이따가 또 전화할게. 세뱃돈 주세요. 안녕. 어머 애교. Happy New Year. Thank you, Mom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신서방. 네. 이거 좀 도와줘. 네. 신서방. 와. 오 케이크. 내가 만든 거야. 와, 망가뜨려 놓던 그 케이크. 가면서 한번 이거 쓰러뜨려. 깨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케이크. 생각보다 괜찮네. 어머, 괜찮아졌다. 진짜 홈메이드 케이크. 홈메이드 그런 케이크. 이야. 너무 맛있어 보인다, 진짜 저는. 와. 우리 그때 애프터눈티 먹었던 거 생각나. 맞아. 딸이 좋아하는 걸로다가. 그러니까요. 와, 아내 딸이. 에? 이거 내가 넣었어. 오늘 운동 5배 더 해야. 그럼 어떻게 됐는데? 맛있다. 아예 잘라 먹을게. 와. 이런 케이크 되게 좋아해요. 파운드 케이크. 색깔도 완벽하네요. 집에서 만들어야겠다. 만들어보자. 너무 맛있다. 이런 거 이렇게 딱. 귀여워.
귀여워. 이거 사실은 내가 만든 건데. 오~ 이거 귀여워. 이거 사실은 내가 만든 건데. 오~ 오~ 아~ 요 개구리가 나대. 그리고 요 개구리가 네 엄마야. 해림이고. 아, 해림하고 개구리하고. 해림이야.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거를 또 되게 좋아하고. 이거 최근에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이 신발 빈티지하게. 잘 만드셨어요. My goodness. 아니 이렇게 아기자기한 데가 있으시군요. 이거 우리 내 딸한테 주는 선물이야. 와, 감사합니다. 여기. 내 딸한테 주는 선물이야. 와, 감사합니다. 잘 간직할게요. 아니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. 내가 사고 나서 아프잖아. 약을 조제하려고 거기를 갔는데 그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인형을 파는 거야.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건 내 딸인데? 마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린 것 같이 있었어. 근데 진짜 닮았어요. 그죠? 눈 동그랗고. 그게 그냥 뭐 사탕 케이스의 피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트로피, 뭐 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. 이거 오래오래 간직해야겠다.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죠. 너무 예뻐. 행복한 설날입니다. 정현은 저는? 응? 정현은 저는? 응? 자네는 건강해야 할세.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목에 좋은 빵 재료를 사왔습니다. 어머. 그거를 조금 제가 준비해갖고. 어머, 나 보여줘. 생각을 많이 했군요. 뭘까요? 되게 크던데? 이게 뭐야? 엄청 좋은 겁니다, 이게. 어머머머. 이야! 이게 바로 사위가 생각하는 장인 어른을 위한 마음이죠. 우와, 지네다! 이거 지네네. 어머! 네, 지네. 잘 지내? 아유. 지네가 뭐지? 지네가 그... 지네가 뭐지? 지네가 그... 아, 모르셨구나. 지네라는 걸 모르셨구나. 아, 차로, 티로. 나는 지금 뿌린지를 알고. 이게... 저는 운동선수라서 저희 어머님이 이런 거 되게 잘 다려서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. 엄청 잘하죠. 세계적인 분 아니에요. 그죠. 운동하신 분들이 몸 관리에 철저하시고 뭐가 몸에 좋은지 잘 아시잖아요. 그죠. 저기 지네가 발이 많잖아요. 그래갖고 관절염 이런 데 좋고 뼈 이런 데 좋다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. 그걸 알고 있었네. 내가 그러면 몸이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. 네네, 그렇죠. 사위가 이렇게 참 좋아. 지네를 한번. 일단. 지네만 빼고 다 줘. 아, 지네 빼고요? 나 얘한테 지네. 이거 한번 본 적 있어? 혜림? 살아있는 거 본 적 있어? 살아있는 글은 봤는데, 이거 말려있는 거 봤어? 그새 또. 안 돼. 그렇지. 깜짝이야. 아니 하지 마. 몸에 좋은 거야. 잠깐만. 아니 그냥 아니야. 내려놔.